네, 안녕하십니까. MySQL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전은아주대학교 소속 박준호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목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과 MySQL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링크를 통해 MySQL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시된 매뉴얼을 따라서 설치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소프트웨어의 소개와 실습에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같은 의미일까요? 일단, 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단어를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란 용어를 재정의해 본다면 어떤 값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즉, 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체계화되지 못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가로줄과 세로줄의 모델을 이용하여 정렬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표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단어, 숫자, 이미지, 비디오 및 모든 파일의 형태를 가진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테이블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DBMS입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공유와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시스템, 즉, 테이블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DBMS입니다. 다음은 MySQL입니다. MySQL은 앞서 말씀드린 DBMS의 한 종류로 자바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오라클사가 관리 및 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DBMS 중8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픈소스로 개발되며 GNU, GPL과 상업용 라이센스의 이중 라이센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MySQ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모르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듯이 MySQL 동안 명령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에 필요한 명령어 몇 개를 배우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한 SQL입니다. Create는 단어의 뜻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데이터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SQL 명령어입니다. Create라는 단어를 영 대문자로 적고 지정하고 싶은 테이블의 이름을 적은 다음 괄호 안에 속성들, 즉 카테고리의 이름을 적고 속성의 type, 예를 들면 int, 캐릭터 등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lter는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속성을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add는 하나의 속성, 즉 카테고리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명령어이고, alter는 기존의 카테고리의 이름을 변경하고, drop은 현재 테이블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테이블 조작을 위한 SQL입니다.
먼저 select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SQL로 SQL 명령어들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명령어입니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속성, 이름을 select라는 명령어 뒤에 적고 무슨 테이블에서 찾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from이라는 명령어 뒤에 테이블명을 그리고 where라는 명령어 다음엔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적습니다. 그리고 select 문에서는 order by라는 명령어를 통해 테이블을 정렬하거나 집계 함수라는 데이터들을 모아 값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함수를 통해 그 결과를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nsert는 create 문을 통해 생성된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입력하기 위한 SQL입니다. 어떠한 테이블에 어떠한 값들을 적을 것인지를 명령어를 통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update는 테이블의 자료들 중그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되는 SQL 문입니다. update 테이블 이름, set 속성 이름, 변경할 내용, where 조건의 형태로 쿼리 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elete는 말 그대로 삭제를 하기 위한 명령어로 테이블의 자료, 즉 테이블의 행을 삭제할 경우 사용되는 SQL 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학생들의 정보와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이고,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학번, 성명, 학년, 점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 그림과 같은 테이블을 생성하고, 3학년 학생들의 정보만을 추출하여 테이블로 표시하는 실습을 가질 거고, 또한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정렬함과 학생들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아래 테이블에서 이병호 학생의 점수를 90점으로 수정하고, 홍길동 학생의 정보는 삭제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SQL, 설치하신 MySQL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local instance MySQL 한 것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설치하실 때 지정하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처음 설치하셨으면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곳에 화면이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스키마라는 곳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DBMS를 실행했기 때문에 테이블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키마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Create Schema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Student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으시고 Apply를 누르시면 Create Schema Student, 즉 쿼리 문을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Apply를 누르면 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Finish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 창은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Close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Student라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고 그 안에서 쿼리 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Student라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더블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student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게 됩니다. 이 중에서 테이블을 눌러주실 필요 없이 이 좌측 최상단에 있는 Create a new SQL tab for executing queries를 눌러주면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지금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Create 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라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스트 테이블 이름을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라고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이제 속성을 써야 되는데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보여주셨듯이 속성에는 학번, 성명, 학년,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번. 보통 학번은 굉장히 긴 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의 길이를 지정해 놓지 않고 가변 캐릭터인 variable 캐릭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성명 또한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은 보통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인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타입인 인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수 역시 인트 타입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ySQL에서 쿼리문을 실행하고자 하면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한 다음 여기 보이시는 Execute the selected portion of the script or everything 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쿼리문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했지만 테이블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nsert 문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집어넣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Test score. 그 다음에 넣고자 하는 값을 지정하기 위해 values. 먼저 아까 가장 위에 있던 홍길동 학생 2022 12345. 그 다음 이름을 쳐주실 때는 작은 따옴표로 쳐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학년 1학년 점수 85점. 다음 학생 테스트 김철수 학생 귀찮기 때문에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 박진홍 학생으로 다음 학생은 이병호 학생으로 학생은 네, 마지막 이영진 학생 이영진 학생 3학년 네.
이제 쿼리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쿼리문을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눌러주시면 네, 쿼리문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다고 밑에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쿼리문을 진행한 결과, 실행한 결과를 육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테이블에 자료가 잘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 셀렉트 문을 활용합니다. Select.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싶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지정하지 않는 명령어인 별표. 그다음에 from test score 라고 쳐주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넣고자 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년 그리고 점수 그리고 학번이 잘 들어갔고 이게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실습이 이제 3학년 학생들만을 뽑아서 테이블로 명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테이블에는 3학년 학생인 박진홍 학생과 이영진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진홍 학생에 대한 정보와 이영진 학생에 대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역시 Select 문을 활용합니다. Select 별표 모든 자료에서 어디 테스트 스코어는 스코어라는 테이블에서 네, 학년이 3학년 즉 where 뒤에는 조건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년이 3학년인 학생들의 정보를 뽑아서 테이블로 반환하라는 것이 이 다음 이 명령화 됩니다. where 학년 3 네, 요 쿼리문을 실행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인 박진홍 학생과 이영진 학생의 정보만을 추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를 가장 높은 순서부터 가장 낮은 순서까지,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역시 Select 문을 활용합니다. Select 별표 from test underscore order by라는 문을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order by DESC. DSC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order by 점수를 써줘야 됩니다.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쿼리문을 실행해 주시면 네. 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병호 학생부터 그다음 홍길동 학생, 박진홍 학생, 이영진 학생, 김철수 학생 즉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테이블을 다시 보여주는 쿼리문을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집계 함수인 average라는 함수를 활용합니다. Select AVG, average. 그다음에 점수의 평균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점수를 적어줍니다. 점수 from test score. 다시 한번 쿼리문을 실행하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의 평균은 78.6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병호 학생의 점수를 90점으로 업데이트, 즉 변형하고 그 다음 홍길동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변경시키거나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라는 쿼리문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테스트 스코어의 테이블에서 변형시킨다는 말이겠죠. 세트 점수를 몇 점으로? 92점에서 95점에서 90점으로 변형시키고자 합니다. 90점. where
성명, 학생의 성명이 이병호였죠. 네. 네. 아, 그런 다음 저희는 이병호 학생의 그 테이블이 잘 변환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이병호 학생의 점수가 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Select from score where 네, 학생 이름이죠. 학생 성명이 이병호. 네. 요 두 문을 이 두 쿼리 문을 실행하게 되면 네. 이병호 학생의 점수가 95점이 아닌 90점으로 수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이블에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딜리트 문을 활용합니다. delete from 어디서? 테스트 스코어라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써줘야겠죠. where 성명 홍길동 그래서 다음과 같은 쿼리 문을 실행하고 그다음 다시 select from test score 전체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 해당 쿼리 문을 이 쿼리 문을 다시 실행해 주면 네 테이블에서 홍길동 학생의 정보가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기본적인 MySQL을 다루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한 실습이 여러분들이 MySQL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향후에 사용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